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조선국악과 왕실문화라고 하는 강좌가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요. 그중에 한 주제를 여기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조를 주제로 해서 조선시대 국왕의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게 오늘 이제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다뤄왔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유교적 이념에 입각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 이념에 입각한 거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지금 추적하는 중인데, 우리는 조선 국왕이라고 하는 어떤 디딤돌이라고 할까요? 그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조선 유교 국가로서의 조선을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이제 쭉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그 개인으로 넘어가서 국왕 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얽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한국인이라면 그 세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되게 꽤 되거든요. 한 30명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세조라는 임금은 굉장히 잘 아는 임금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잘 아는 임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지금 우리 학생 중에도 인종이 누굽니까? 그럼 인종이 있었나? 뭐 이럴 정도잖아요. 그건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그렇죠? 세종은 뭐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세조도 굉장히 잘 아는데, 세조는 꼭 반드시 같이 이제 연결돼서 그 언급되는 분이 단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조와 단종. 그리고 또 세조가 기억되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되는 거냐면, 조카의 왕위를 뺏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한,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려지는 왕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단종은 또 굉장히 안타깝게 그려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그런 왕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유교 국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간다면, 세조는 조선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국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교 국가의 정치론, 그러면 우선 이제 그 국왕이 있어야 되는 이제 시대입니다. 전통 시대는 다 국왕이 있는 왕조 국가니까, 누가 국왕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교적 정치 이론에서는 하늘이 덕을 알아보고 왕을 만든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걸 덕치에 의한 통치라 그러고, 덕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게 이제 국가 제도로 나타날 때는 예치라는 모습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덕치에 근거한 통치가 겉으로 나타난 예치라고 하는 거를 조선이 지향했을 거고요. 그 지향이 담겨졌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뭐 궁궐이기도 하고 종묘이기도 하고 왕릉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조선에 들어오면 유교적 이념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건데, 이제 사람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선 첫째로 유교적 정치론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현실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내려오면, 우리한테 적용되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명분론이 됩니다. 자기 신분적 지위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게 명분론이고요. 그러니까 명분론이니까 국왕은 국왕의 역할, 신하는 신하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은 아들의 역할, 이런 이제 그 분수에 맞는 역할들을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이에서 이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데, 통치로 들어오면 의리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의리론은 신하는 신하로서의 의리가, 그리고 군주는 군주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 어떤 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건 16세기 가야 적용이 되지만, 이제 명분론이나 의리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그 정치적 이념으로 작동하는 그 시대로 가는 중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유교 국가를 지향을 하지만, 이게 유교 국가로 지향하는 이 흐름이 잘 가면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년 동안 불교 사회였잖아요. 저항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하면 이제 한 500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유교적 가치가 포기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이 건국되고 처음 흐름에서는 유교 국가로 갈 수 있을 건지 이것도 다 이제 숙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세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심각한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리 명분 이게 유교적 정치론의 현실로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아신다고 전제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치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조선이 한국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입니다. 예치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는데 그 이때 조선에서 사용되는 법에도 법은 분명히 법인데 법 정신이 유교적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다른 건데 어떤 게 유교적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도둑질에 따른 이제 법적 규제가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때 법적 규제가 따라가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금지 규정을 어긴 게 명확하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떡하나요? 지금은 벌금을 가벼울 때는 벌금으로 가고 아니면 그다음에 조금 무거우면 이제 그 국가가 만든 시설에다가 감금해 놓고 거기서 뭔가 좀 달라지기를 또는 거기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아마 그렇게 가둘 때 그냥 보복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회의 정상적인 사람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교화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데 조선 시대는 부모님입니다, 왕이. 그래서 도둑질한 게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금지 규정을 어긴 게 확정이 되면 이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또 뭐 20대 해서 한 50대까지 종아리를 때려보고 그래 도저히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60대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모든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금지 규정이 설정되고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은 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교적 이념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치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이념이 친친과 존존인데 친친은 가까이 하는 거고요. 존존은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의 군왕이 그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해당되는 국왕이 있긴 있어요. 조선 후기 가면 영조 임금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도세자라고 알고 있는 그 아드님이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그러면 그 고의로 한 살인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살인 행위가 이제 확정이 되면 분명히 이제 확인한 게 살인한 게 맞고 그게 그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여튼 그 의도성이고 고의성 상관없는데 되면 실수로 한 건 또 고민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살인을 가지고 또는 살인이 예측되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살인 행위를 한 게 맞다라고 확정이 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럼 왜냐 사람의 목숨을 뺏었기 때문에 교화의 범주를 벗어 사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금이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 그걸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 내 아들도 예외가 없다. 가면 뭘 어기는 거냐면 유교적 개념에서는 친친을 어기는 게 됩니다. 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게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가까워요. 그래서 내 아들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특별히 대해야 돼요. 그게 뭐가 통치입니까? 그런데 유교적 이념에서는 어떤 이제 전제가 있냐면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나를 미루어서 이제 남한테 가는 게 유교의 중요한 전제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부모도 못하는데 남의 부모를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거나 내 부모를 사랑하거나 하는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그걸 미루어서 남의 부모나 남의 자식을 존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영조가 계속 갖게 된 정치적 부담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이는 통치자가 어떻게 유교적 통치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친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대전제가 존존입니다. 높은 사람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높이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민이 있는데, 단 이런 예치나 법치나 이런 통치의 규칙을 이야기할 때 예외는 있습니다. 그게 국왕하고 왕비예요. 국왕하고 왕비는 법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왜 법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가 됐건, 우리가 지금 유교적 통치에서는 예가 됐건, 구체적인 그 금지 규정을 하는 법이 됐건, 또는 통치에 쓰는 악이 됐건, 예약, 형정 이런 게 다 이제 통치의 수단인데,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지금은 우리가 법체계 내에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법적인 장치에 근거한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거든요, 국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 수단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에서 만든 어떤 법 규정에도 그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제하기 위한 이제 그 사전 지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요. 이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게 돼요. 세종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군주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요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세종이 통치를 한 3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교적 통치를 하건 아니면 유교적 통치에서 한 발 물러난 고려 같은 나라에서도 인간이 만든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어딥니까? 라고 경전을 읽게 되면 무조건 다 요순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전설의 시대이지만 전통시대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있었던 시대고요. 그땐 정말 좋은 정치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 임금을 겪고 난 조선에서는 이제부터는 요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세종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임금들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종 임금이 했던 어떤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 시대를 거쳐서 인간이 문명화됐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정말 요순 시대에나 있을 것 같은 정말 놀라운 정치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임금님도 훌륭하셨고, 그걸 돕는 신하들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그게 30년 넘게 그렇게 됐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그 세상이 3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엉뚱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건데, 우선 세종 임금님의 첫 번째 아들은 문종이고요. 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늦게 왕이 됐고요. 40대 초반에 지금 보시면 14세 52년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13, 38세쯤 죽었는데, 만 38에 죽었는데 왕도 늦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30 넘어서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왕세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세종 임금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받았고, 중간중간에 직접 통치의 현장에 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해보도록 그런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치 훈련까지 받았어요. 그리고는 왕이 돼서 뭐 참 잘할 것 같았는데 그만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14년생이고요. 3살 어린 세조라는 동생이죠.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수양대군이 더 잘 알려진 이름일까요? 세조가 더 알려진 이름일까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둘째 동생이고요. 이 문종 다음에 왕을 하신 분은 우리가 단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57년까지 사셨고, 요 어간에 왕을 한 3년쯤 하셨어요. 그러니까 5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세조라는 분이 그 다음 임금이시고요. 셋째, 넷째 동생이 있는 건데, 지금 물론 형제가 좀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사형제 중에 셋째, 넷째는 둘째 형한테 반대하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 세종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임금님이 있고요. 지금 이 아들들은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재주를 가진 분들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어머니도 아마 훌륭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닮아서 지금 이분이 본인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그러면 군사일은 내가 좀 알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군사일, 군대를 훈련시키고 어떤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군대를 안다는 건데, 그러니까 딱 내가 손 신호를 해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쪽 부대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무리 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조의 주특기는 뭡니까? 그러면 필이 부는 겁니다. 대금의 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종이 진행했던 경제정책의 실무 집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군사가 특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거에 의하면 음악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고 경제적인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경제적인 부분의 정책을 다 그 진행했던 분이에요. 안평은 여러분 지금 이분의 글씨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숭례문에 가면 숭례문이 이분 글씨예요. 이분 글씨가 거의 안 남아있는데 안평대군은 제 글씨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국 사신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명 국가인지 서로 이제 중국도 모르는 건데 이제 접촉하고 세종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정말 만만하지 않은 그 이 유교적 문화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이제 중국도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중국의 사신이 올 때는 그 중국의 문과 급제자들을 보내요. 가서 망신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중국 한문으로 중국 한시를 짓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더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한시 짓는 건 글자 하나를 탁 던져주면 그 글자에 맞춰가지고 서로 글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글이 나오는 순간 아 어느 게 더 시답다라고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칙 그걸 이제 판단한 규칙이 있는 건데 근데 중국 사신이 문과 급제자라고 자기 폼 잡고 왔는데 조선 사람보다 시를 못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이 또 돌아가고 나면 중국 조정에 다 보고가 돼서 이번에 우리가 사신 보낸 애는 조선에 가서 시 짓다가 망신당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오랑캐 놈들한테도 시로 밀리다니. 이래서 이제 우리가 동월 뭐 이런 이제 동월이라는 사람도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그 시인인데 중국 8대 문장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명나라 전체 8대 문장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무렵에 다 그 사신으로 와요. 그리고 또 사신으로 볼 때는 보낼 때는 장원 급제자를 보내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1등이 가서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3등을 보내요. 그 3등을 이제 탐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꽃을 받았는데 꽃을 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1등은 아니란 뜻인 거죠. 그렇죠?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보통 이제 전체 3등한 사람 정도를 보내는데 그 3등한 사람 중에 글을 정말 탁월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월 같은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문사들이 왔다가 안평의 글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 좀 달라 해서 이제 글씨를 보고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그 필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쁜 글씨 하면은 한석봉 글씨를 최고로 치죠. 예쁜 글씨는 그리고 이제 한석봉 글씨로 옛날에는 천자문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석봉 글씨로의 천자문을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선조 임금이 또 글씨를 잘 쓰는 분이거든요. 한석봉을 인정을 안 해요. 저거는 그냥 반듯하고 예쁜 글씨지 저건 글씨가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 선조 글씨는 명나라 장군들이 왔다 꼭 받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선조 글씨를 보면 이제 글씨에 이제 사람 개성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평은 좀 다른 글씨였고 이 안평이 글씨로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우리나라 사신이 이제 중국에 갔어요. 북경에 가서 중국의 글씨를 좀 이제 사와서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글씨를 사왔어요. 사서 와서 딱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안평 글씨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때 가장 잘 팔리는 글씨체가 안평이 쓴 글씨인데 이분은 글씨가 주특기가 아니고요. 음악이 주특기예요. 오케스트라 전체,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대의 이 전체 오케스트라의 이제 음역과 악기와 곡조와 이런 걸 전부 다 바꿔놨는데 그 전체를 이해하고 아버지 못지않은 음악적인 능력을 보인 사람은 안평이에요. 근데 아까 세조도 음악을 잘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세조가 이 대금 연주를 밤에 그 산에 올라가 대금 연주를 하면 온 도성이 이제 그 연주를 듣고 그게 슬픈 노래면 눈물을 짓고 기쁜 노래면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남아 있어요. 근데 안평은 그럼 얼마큼 잘한 거야 이런 건데 세조가 동생한테 굉장한 콤플렉스를 느낀 거예요. 음악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평이 글씨도 잘 쓰지만
글씨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글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집현전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누구랑 노냐면 안평하고 놀아요. 형 입장에서는 나도 좀 뭐 할 줄 아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동생한테 사람이 이제 몰립니다.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게 되고 그 형제 간의 이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이 정치적 사건으로 이제 표현돼 가요. 결국 동생을 이제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 넷째 동생도 지금 이제 죽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문종이 뒤늦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38 나이에 죽는데 그 여러분이 볼 때 38은 죽기 너무 아까운 나이지만 이때는 기대 수명이 한 40쯤 되는 세상이니까 아까운 건 맞으나 죽을 수 있는 나이에요. 40 거의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종도 40대 초반 중학생 나이에 단종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자,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세종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아들들이고요. 금성도 이제 굉장한 학문적 능력을 보이는데 하나같이 똑똑한 아들들이고요. 이 3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렸던 조선의 신하들도 기라성 같은 신하들입니다. 김종서 그러면 문과급제자인데 김종서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장군으로 알고 있어요. 백두산까지 쳐들어가서 여진을 정벌하고 했습니다. 주특기는 글 쓰는 건데 김종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김종서가 정승으로 승진 못한 이유는 황희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분은 이제 다행히 일찍 돌아가시고요. 또 허조라는 예의 전문가들도 배출되고 또 뭐 하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정승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종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니까 세종시대의 집현전과 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하들은 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종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말 그 똑똑하고 학문적인 재능이 너무너무 훌륭했던 그 까다로운 국왕이 너가 정승감이다라고 발탁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대로 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조종을 지키고 있는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중학생 나이에 국왕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짜로 국왕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이때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중학생 수준의 이제 갓 어린애가 왕이 됐는데 지금 이 통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의정부의 8명의 대신이라든지 6조의 그 이 판서나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감당하기에 너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 결국 이 사람들이 상대할 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또 왕보다 왕의 삼촌들한테 사실 신하들의 인망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얘기되는 게 그래도 단종을 그러니까 어린 왕을 잘 보필해서 이 안정된 통치를 이루어 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명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당연한 명분이라는 게 유교적 가치는 어떤 거예요? 신하는 신하로서, 임금은 임금으로서. 임금이 부족해서 신하인 내가 나의 분수를 벗어나는 건 안 됩니다. 또 하나, 의리론도 있잖아요. 세종 임금님이 지금 이 어린 손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경복궁의 그 경회로 같은 이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요. 얘가 왕세 손이야. 이건 책봉을 해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한 게 아니고요. 왕세자, 왕세손 이런 거는 그 이 책이라는 걸 줘서 너의 신분이 이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임명됐을 때 부르는 칭호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왕세 손. 앞으로 내가 떠나면 우리 아들 왕세자가 이어갈 텐데 당연히 충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왕통이 계속 이어가는데 충성을 다하라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어린 손자예요. 손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리와 명분론 입장에서 유교적 가치가 점점 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진 사회에서는 저분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 정치에서는 지금 이분들이 대단히 뛰어난 이제 그런 분들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요, 그 이분이 쿠데타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강원도 영월까지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영월 가보셨나요? 영월이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한번 또 가봤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차로 지금도 3시간은 더 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80년대 했으니까 80년대는 영월을 가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시멘트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과 연결된 산업도로만 나타나고요. 그 산업도로에는 시멘트를 실은 어마어마한 그 8톤 이상의 트럭들이 다녀요. 그래서 승용차로 가기도 어렵고요. 대중교통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가서 머물도록 되어 있던 게 이제 청령포 이런 이제 그 지명인 곳이 있는데요. 그 청령포라는 곳은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 면은 절벽이에요. 야, 이게 조선 그 한양에서 어떻게 지금 강원도 이 구석에 이런 지형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가서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더구나 그 청령포 단종이 머물렀다는 그 공간은 이게 습해가지고요. 볕이 잘 안 들어요. 습하기까지. 그러니까 머물면 제가 이제 80년대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뭐 간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배를 타야 이제 건너가고 그 청령포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 택시 타고, 그러니까 영월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엉터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게 뭐 단종이 있던 자리라고 해서 막 건물 엉터리 지어놨는데 그때는 아무 건물도 없고요. 그냥 바닥이 막 질퍽질퍽해요. 실제로 이분이 가 있을 때 홍수가 날 게 염려가 돼서 거기서 급하게 영월 관청으로 옮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도 많이 나는 곳이에요. 사람이 거닐게 되게 불편한 곳까지 보내놨어요. 왕을 했던 사람을. 아주 이제 박절한 그런 이제 느낌이 나는데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분 다 이제 왕세자가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고 이분이 병으로 죽으니까 지금 보시면 같은 해에 죽는 거잖아요. 요분하고 요분하고 같은 해에 죽어요.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요분의 부인은 요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자 빈일 때 돌아가신 상태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첫 번째 아들이고 왕세자로 해놓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세자까지 데리고 한 잔치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잔치 기록에 이 왕세자가 세자 아무개 하고 사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 세조 입장에서 아끼던 아들인데 덜컥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지금 요 조카보다 아니 저 사촌 요 사촌가 이제 이쪽이 형이죠 지금 38년생이고 41년생이니까 같은 해에 또 이제 공교롭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야사에서는 지금 요 분의 부인이 그러니까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죽이니 네 아들은 내가 잡아간다 하면서 이제 나오고 뭐 최근에 무슨 뭐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뭐 풍문 무슨 뭐 사기단 뭐 하여튼 조작단 뭐 이런 그 안 보신 분은 보지 마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뭐 풍문 어쩌고저쩌고 조작단 나오는 거기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 네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이러는데 야사고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같은 해 죽고 그리고는 원래는 이 밑으로 여기 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버려요. 예종 쪽으로. 둘째 아들한테 왕세자가 가고요. 또 이제 묘하게 지금 이분도 왕을 한 2년밖에 안 해요. 일찍 돌아가시는데 여기도 자식이 있거든요. 자식이 있는데 다시 왕위가 이쪽으로 내려가요. 성종 쪽으로.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또 성종한테 이제 이 사람 호가 잘산군이거든요. 참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잘산군인데 형이 있어요. 월산군이라는 형이 있거든요. 형한테 가야 되는데 또 동생한테 갔어요. 되게 좀 이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풍문 조작단이 사기단인지 하는 그 영화에는 이분이 이제 문둥병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내 걸 표절했나? 이거 원래는 피부병으로만 나와 있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좀 극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문둥병 아니었을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극적으로 만들 또 무슨 설정을 제가 적당히 조작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 말라고 그 세조란 임금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고대생이 아닌데 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술잔도 작은 걸 쓰다가 이분은 큰 걸로 바꿔요. 큰 걸로 바꾸고 술은 무조건 완샷입니다. 탁 받으면 쫙 이제 받아 먹어야 되고, 냉면 사발 같이 이제 큰 그런 사발로 이제 하나씩 받아 먹도록. 근데 세조 임금님의 술자리는 해뜰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조에 이제 해뜰 때 모여요. 그러면 아, 모처럼 모였으니 우리 술이나 먹자. 세종 같으면 우리 모였으니 열심히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세조는 우리 모였으니 합시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해 질 때까지 마시는 겁니다. 해 질 때까지 마시는데 이거 임금 앞에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지 같은 유명한 학자는 술이 약해요. 분명히 연대 출신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 술이 엄청 약해요. 그래갖고 요거면 몇 사발 들어가면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왕한테 그래, 야 내가 그때 너 왕 될 때 내가 봐줬는데 하고 막 술주정을 부려요. 그럼 세조가 이제 듣다가 부릅니다. 사병. 야야 이리 들어와봐. 그래 이거 끌고 나가. 그러면 이제 관 딱 벗기고 상투 잡았고 이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으악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저기 광장 만들 으악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 들어와. 그럼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렇죠? 술도 깨고.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 다시 술을 탁 따라주면 이제 질질 짭니다. 이제 거기서 이 노인네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갖고 성은이 이제 많고, 나 죽여도 내가 지금 주정부려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시고 이게 술을 주신다는 건 지금 살려준다는 얘기니까 또 질질질 짜요. 노인네가 나이도 많은 분인데, 제가 이러시면 정인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조상이 정인지라고 혹시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인지는 자랑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조 앞에서 약간 주정은 좀 부렸지만 이 학문적 업적이나 정치적 성과는 또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는 게 이제 이 잔치자리인데, 그 제가 이제 문둥병이로 설정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피부병 걸린 건 틀림없어요. 피부병이 있는 건 맞는데 술을 주면 임금이 술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린다는 게 주저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럼 물어봐야지. 왜 술을 엎질렀냐. 근데 네가 병든 네가 주는 술이 싫어서 엎질렀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였다는 걸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세조가 쿠데타 할 때 가장 핵심에 섰던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모르시나요? 한명회라는 사람이에요. 한명회가 가장 이제 술수로서는 이제 한명회가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명회를 세조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이따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권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조시대의 통치가 그래도 모양을 갖춰나가는데 학문적 기반을 유지해간 사람으로 얘기하면 신숙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숙주는 세종하고도 여러 가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세종이 공부로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지고요, 신숙주가 집현전에 있으면 밤에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 다음날 신숙주가 탁 눈 깨고 딱 깨고 보니까 임금님 앞에서는 다 막 머리 숙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왕의 옷이 지금 옷 덮여져 있어요. 디비저 잔 거죠. 왕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왕 앞에서는 여러분께 서 있지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 괴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렇게 꿇고 있고 막 부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엎어져 잔 거예요. 그걸 왕이 용납하고 심지어 옷을 벗어줬어요. 근데 세종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잤지. 나는 그때 깨서 책 봤어. 뭐 이제 이런 이제 라이벌 의식을 이제 느낀 건데, 신하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거죠. 왕 앞에서는 내가 감히 똑바로 고개도 못 드는 건데 내가 자고 있는데 그걸 자는 걸 용납하고 옷까지 덮어줬어요. 이 옷 어떻게 궁금하더라고요. 반납했나? 이거 집에 가져갔겠죠. 그렇죠? 근데 신숙주 집안에 근데 왕의 옷이 내려오질 않아서 아마 대대로 내려가야 될 보물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 언어가 막 그 다섯 개 언어가 능숙하게 그 네이티브처럼 구사를 하고, 이 사람이 쓴 뭐 책들은
예를 들어 일본 갔을 때 제국기를 쓰는데 그 제국기가 앞으로 18세기, 19세기가 될 때까지 일본을 동양 사회에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이 그 해동 제국기예요. 15세기에 신숙주가 쓴 건데. 그 레벨이 다른 겁니다. 한글을 만드는 음성학적 지식들은 그 지식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신숙주를 꼽습니다. 언어의 천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세조에 걸려 들어가지고 완전 취한 거예요. 완전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데 이제 왕 옆에서 왕 옆에 이렇게 손 댈 수 없거든요, 몸에. 그런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세조가 이게 아팠던 거예요. 아야! 그런 거예요, 아야. 그러니까 한 명이가 세조의 성격을 아니까 바로 눈치챘는데 신숙주의 술버릇이 뭐냐면요. 신숙주의 술버릇은 책 읽는 겁니다. 이분이 술 취하면 책을 읽으세요. 근데 아야! 이제 그걸 벌어지고 이제 신숙주가 비틀비틀 내려오는데 한 명이가 옆에 탁 붙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그냥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해서 가는데 세조가 사람을 따라 붙였어요. 저거 뭐 하나 가서 봐라. 근데 딱 따라갔는데 신숙주가 그날은 들어가자마자 퍽 하고 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니까 아 진짜 취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야 한 걸 이게 일부러 내가 괘씸해서 이거 나 꼬집은 거면 그날 죽여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서 책을 봤으면 죽는 거죠. 한 명이가 둘이는 또 이제 사돈도 맺고 이렇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름다운 얘기일까요? 이 시대에 이제 지금 제가 계속 53년에 지금 세조가 중심이 되고 한명이가 기획했던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쿠데타하고 그 만 2년 지나서 세조가 그 자기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오릅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잠깐 그 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쫓겨난 그 조카를 다시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모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륙신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건이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있으면 뜻밖의 신숙주가 압록강을 넘어서 여진을 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정대와 보태평이라는 새로운 음악 체계가 만들어지고 뭐 제도도 개혁되는데 근데 말년에 가면 반란으로 끝나요. 참 이게 어떤 세상인지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풍문 조작단인가요? 사기단인가요? 이 영화 제목이. 근데 계속 제가 그 영화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절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 배우들은 되게 좋은 배우들이 나왔는데 얘기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인데 다만 거기 그 얘기의 그 전제가 되는 것 중에 세조대의 불교 상서가 막 엄청나게 나타났다. 막 세조가 가는 곳마다 막 부처님의 왜 불교 세계에 보라색 구름을 얘기하지만 아니 보라색 구름이 나타나고 뭐 가는 보살이 나타나고 막 정말 난리가 났다라는 게 실록에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영화는 그걸 지금 어떤 그룹이 그쵸 풍물패 이런 애들이 그걸 조작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게 또 익숙하지고 제가 80년대를 대학생활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인데요. 여러분 그때도 되게 상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때는 전두환 때는요 우리나라에 그 UFO가 나타났어요. 신문 1면에 대서특필 냈어요. 노인네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탁 뒤에 UFO가 지나가는 게 탁 찍혔어요. 그거를 왜 신문 1면에 칼라로까지 보도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지금도 근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치고 뭐고 다 이지라는 거죠. 그거 아마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또 그때 교황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교황이 오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십자가가 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지로 정해진 이제 막 성인들 이렇게 하는 그 조처도 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지 못했는데 갔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진짜로 나타났냐? 그랬더니 이건 제가 그 사람 경험입니다. 갑자기 누가 저기 십자가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다 이렇게 보더니 어 십자가네 이런데 자기도 봤는데 십자가인지 구름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십자가라 그러니까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혐해할 아무런 의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들은 경험들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 신문에 그게 계속 보도가 돼요. 훌륭한 신문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이런 기적들을 다 보도를 했는데 세조실록에 그런 기적들이 쫙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종실록에 가면 그 기적을 썼던 사람들의 욕이 나와요. 불교 상서를 쓴 창피한 유학자 하고 어떤 사람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하튼 세조는 가는 곳마다 불교의 상서가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전제가 지금 조선이 무슨 나라예요? 유교 국가. 근데 세조는 왜 불교 상서야? 그러니까 유교적 어떤 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적 통치로, 유교적 이념으로 이게 훌륭한 나라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불교적 이적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뭐예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 유학자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엇갈린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술은 이제 늘 먹는 거야. 술을 이제 드시고 있어요. 막 한 잔 먹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세조가 야, 저 이 불교 경전하고 유교 경전하고 어느 게 낫니?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눈치껏 해야죠. 눈치껏. 그치? 정인지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불교 경전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성균관의 꼿꼿한 이제 그 이 대사성 이런 인간들이 나는 유학자니까 나는 불교는 몰라요 하고 나갔어요. 굉장히 괘씸하죠. 그렇죠? 왕이 지금 다 물어봤으면 알아서 잘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봐라. 그리고 야 네가 참 유학자로서의 너의 심지가 굳구나. 술 한번 먹어봐라. 그럼 이제 쫙 마셔요. 뭐 저나 전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 건 안 통해요. 아시죠? 그렇죠? 먹고 자빠지면 돼요. 그건 되지만 못 마십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쫙 먹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몰라? 그러면 비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혀꼬부라진 소리 이제 욕을 하겠죠. 그렇죠? 무슨 뭐 이건 이단 사설이고 당신은 이걸 믿냐? 뭐 이렇게까지 나갔겠죠. 그럼 이제 너는 이걸 믿냐? 이건 이단 사설이다. 라는 신념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역심을 품은 거죠. 임금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세조가 말해요. 나는 불교 신자 아니야. 난 불교 신자 아니야. 근데 물론 유학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난 불교 믿지 않는다. 근데 내가 불교 왜 하니?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했고 지금 세상이다 하는데 그럼 내가 임금 입장에서 이걸 무시하랴? 그리고 맨 절만 찾아가시고 가실 때마다 관음보살도 나타나고 막 불교의 구름도 나타나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불교 신자는 아닌데 어떻게 보살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말이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진짜 정말 죽는 거예요. 술 먹다가 물론 이제 하도 술을 먹다 보니까요 이게 코미디인데 돌아가시다 많이 죽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말 타지 말고 가마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맨 지시예요. 술 좀 그만 먹으라. 근데 임금님의 자리에 불려나오면 어떻게 돼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술을 드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분이, 여러분 술 드셔보세요. 아시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술 먹을 때 싸우거나 욕하는 건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돈까지 드리고 왜 욕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건 기분 좋아지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하는데 이 세조대도 그런 게 있어요. 야, 술 먹고 기분 좋고 너 춤 잘 추는구나. 너 예조판서. 그 다음날 이제 진짜 예조판서 임금 낙정 불입이잖아. 한번 말했는데 예조판서. 그 다음에 전하 제가 여진을 정벌하겠습니다. 너 병조판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진짜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 가야 돼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논의되니까. 세종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세종 임금은 내가 조그만 틈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거나 한 달에 여섯 번 보통 모여서 업무회의를 하는데 이 조짐이 그 5일이나 10일 사이에 감당할 수 없게 커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 매일 모이자. 신하들은 정말 녹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 모여서 혹시 어떤 조짐이 있냐, 우리가 지금 반응할. 이게 통치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근데 지금 세조가 결정을 기분 좋다 하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결정되는 거죠. 그 막판에 지금 이제 쿠데타로, 아니 또 반란 사건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런 면만 얘기하면 참 이게 문제가 아주 쉬운데요. 경국대전이 이게 사람들 얘기. 아, 얘기하고 권람입니다. 권람. 권람이 저 한 명이를 끌고 간 사람이고요. 권람도 잠깐 얘기를 하면 신숙주 뭐 한 명이 조금 얘기했고 한 명이가 고아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것도 할아버지도 안 계셔가지고요. 그 할아버지의 동생인 그러니까 그 종조부라고 얘기하는데 종조부 손에서 컸어요. 근데 그 종조부가 얘 괜찮은 애야 그랬다고. 예. 근데 지금 한 명이를 이제 뭐 칠삭둥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삭돼서 태어나지 않은 걸로 얘기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아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 보니까 건강도 안 하셨던 것 같고 얘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팔삭둥이, 칠삭둥이 이래가지고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저거 못난 거 모자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그 저 중국의 사신이 와서 한명애를 묘사한 거를 보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딱 서 있으면 딱 보이는 한 명에는. 그리고 한 명에가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했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좋았기 때문에 군인으로 복무해서 군인으로 복무한 덕분에 서울도 아니고요. 개성의 제일 말단 경덕궁의 경덕궁 지키는 일을 하는 걸로 벼슬에 들어와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때 군인으로 근무할 때와 경덕궁 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말단인데 있을 때 그때 무관들하고 친해요. 자기가 대장이야. 장기는 전국의 1인자예요. 장기 바둑은. 그러니까 장기 바둑 그 대회 그 시합을 계속해 왕 앞에서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니까 내기 바둑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항상 깡패들이 있어요. 깡패 두목처럼 사람 끌고 다니는 게 아주 정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나중에 그 함경도와 평안도 전체의 무장으로 배치되는 수령은 다 한 명이가 배치해놔요. 그렇게 이제 이 그 주변에 알고 있는 무장들이나 뭐 이게 무술 전문가들이 아주 수룩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종 때는 실패해요. 세종 때의 이 공부의 층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아무리 시험을 쳐도 과거 통과를 못해요. 내가 지금 고아로 지금 부모님이 없이 그것도 할아버지도 안 계셔가지고 종조부 밑에서 자라고 그 종조부는 자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만만치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40이 다 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 쳤는데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군대 들어가서 그걸로 겨우 말단 벼슬을 얻었어요. 근데 권람은 권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근데 이 권람의 아버지가 권제란 분이에요. 이분도 아주 1급 유학자인데 공부는 유학을 하셨는데 부인을 박대해요. 그리고 기생을 처부들의 처벌 예뻐해. 그리고 이제 그 본처를 구박을 하니까 그 딸이 아 왜 엄마를 구박해요? 그러니까 인연이 하고 발로 빵 찼는데 죽어버렸어요. 권제가 발로 찼는데. 그치 황당하죠, 그쵸? 자기 누나 죽였다고요, 지금. 권람이 열받는 거지, 그치? 네가 아비냐 하고 이렇게 덤비고 막. 이게 권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모두가 다 권근의 제자인 최고의 유학자 집안의 아들이 자기 딸을 지금 발로 차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아들은 니까지 거 꼴 안 본다고 지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권람은 에이 더러운 세상 하고 그때 만난 게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전국 술 먹고 돌아다니는 여행까지 한 사이예요. 참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안타깝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권람이 그 과거 시험을 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장원급제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요, 벼슬을. 그래서 늦어요. 이분도 거의 40대서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신숙주가, 여기 지금, 신숙주 지금 보시면, 한 명의 권람 신숙주가 한 살 차이죠? 그죠? 세조도 나이가 비슷해요. 이게 다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근데 신숙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권남은 이제 과거 시험 쳤고요. 한 명은 어디 있어요? 개성에 구품 말단직 하고 있어요. 최고 말단직. 근데 신숙주는 10년 전에 문과급제 해가지고 쭉 지금 잘 나오고 세종으로 인정받고 이제 당상관이 되려는 중이에요. 군대면 별을 달려는 중이야. 비교 상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 권남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한 명을 추천 끌어들이고요. 근데 한 명에는 누구를 꼬꼬시라고 지금 조언하냐면 신숙주를 꼬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국대전 얘기를 지금 하면 이게 세조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조선시대 때 그림 지금 이제 화공 조선시대 때 대한제국 때 화원했던 사람이 세조 얼굴 그 이렇게 모본 해놓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게 조카를 죽일 만한 얼굴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저는 진짜 이렇게 생겼을 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들을 보면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 사람의 느낌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A급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형태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제가 한 사람의 초상화를 10개를 본 적이 있어요. 시기를 다르게 해서. 근데 딱 가서 보는 순간 아 누구 거다라고 다 알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질이 제가 이제 그 이성계도 보여줬잖아요. 그 지금 전주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함흥에 있었던 그 초상화 맞겠다. 왜? 여기 광대뼈가 탁 나와 있고 이 얼굴이 각져가지고 그 깡패 두목 같은 느낌이 탁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까불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대한제국 때까지 이 초상화가 세조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초상화 내려왔는데 그게 이런 모습이에요. 수염도 없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왕답게 수염도 별로 없고 순해 보이죠. 그렇죠? 순해 보여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정치적 논리로 이제 사람을 죽여야 될 때 무섭게 이제 죽여간 거고요. 이분은 신숙주입니다. 이건 보물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게 지금 엄청난 공신이니까 집안에 이제 초상화를 내려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됐어요. 여기 지금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눈매나 이런 거가 이 사람이 본래 느낌을 나타낸다면 정말 그 이 수제 느낌은 딱 나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경상도 출신 수제 느낌입니다. 이거 딱. 여러분 또 모르시죠. 그렇죠? 지금 그 역사 교육과의 권내연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 수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렇게 지금 딱 요 느낌이 나는. 경국대전을 이제 어디 이게 경국대전이거든요. 그럼 경국대전이 고려시대 때 법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한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건데 지금 이 경국대전은 지금 이게 정팔품, 종팔품, 정국품, 종국품 한 다음에 관서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가로로 이렇게 써놨어요. 가로로. 지금 정삼품 암운 해놓고선 내의원 하고 또 이렇게 쭉 가로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게 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세로로 써야 되는 세상인데 그 세조는 아주 이 그 기능과 효율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가로 횡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경국대전 이렇게 표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던 법전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이런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 법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쓴 법전은 날짜별로 왕이 내린 명령들을 그냥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일일이 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법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구를 A가 B를 때렸는데 뭐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구타니까 어떻게 대명률에 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게 법전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경국대전에 가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누군가가 B라는 사람의 뭐를 구타해서 그 몸이 상하면 어떻게 처벌하나 이렇게 추상적인 걸로 바뀌어지는 게 경국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거예요. 그런데 경국대전이 단순히 법전이면 좋은데 전이거든요, 이름이. 원래 법률서는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율, 영, 격, 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존재하느라 명나라니까 명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명률, 명령, 명격, 명식, 명식 이렇게 돼 있다. 명나라의 격, 명나라의 식, 명나라의 율 이런 식으로 그 법 조문의 성격에 따라 책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란 이름이에요. 그 전은 뭐냐? 예도 들어가야 되고요. 악도 들어가야 되고 형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종합적인 그 내용, 그 제도 전체를 담아내는 게 전이라는 그 이 책의 소설 패턴이에요. 조선은 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이제까지 고려율, 고려영도 지금 안 남아 있거든요. 조선율, 조선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으로 탁 그 이 이걸 딱 완성된 형태로 내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틀을 잡냐면 세조가 잡아요. 다른 본인은 유학자나 유학 이념을 신봉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 이미 유교 국가로 가는 중이니까 예악 형정, 그러니까 예에 의한 그 또 악에 의한 형정에 의한 통치 전체를 담아내는 수단으로서의 경국대전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래의라는 건데 예잖아요, 예. 예라고 하는 거를 물론 세종도 시작했는데 그걸 완성된 형태로 만든 사람은 세조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전장제도라고 말하는 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도 만들었어요.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느냐? 악은 세종이란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원래 전통 그 음악도 있고요. 중국식 음악도 있어요. 고려 때부터 그랬어요. 중국식 음악도 있고 전통 음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식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 이념의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악이고요. 이쪽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행가 같은 거예요. 사랑 노래들 이런 거예요. 근데 고려 때는 되게 사랑 노래가 굉장히 야해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야한 내용인데 그 세종 임금이 와서,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문과급제자니까 우리 건 다 헝털이야.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악을 만들어야 돼 하고 선언했어요. 근데 본인은 못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유교적 이념에 의한 음악을 만들자 한 게 세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음악 그러니까 이 유교적 음악에 써야 될 그 음을 정해요. 뭐 70몇 개도 하여튼 음을 정하고 그 음 안에서 모든 그 리듬을 다 재조정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 뭐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 쿠데타 했잖아요. 태조가. 그러니까 이 동방의 나라를 세운 거.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태평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요. 음악을. 그리고는 그 이제 세종이 이제 이게 가사를 지어봤는데 이 그 중국식 음악 체계에 넣어서 해보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종묘 제사할 때 이거 쓰면 좋겠는데 잔치할 때 그거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조는 무슨 짓을 하냐면 유행가 가사 그러니까 지금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리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좀 뭐 사랑 노래 그러면 이제 잘 안다고 가사를 유교식으로 바꿔버려요. 해보니까 좋네 이런 거죠. 우리가 그저 익숙한 리듬에다가 태조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태평해졌어요라는 가사를 얹혀보니까 가사 내용도 잘 와닿고요. 리듬도 술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제 거꾸로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유교 그 이념이 되어 있는 그 유교 이념에 입각한 리듬에다가 조선 얘기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거네? 이렇게. 이래서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세종이 아학체제를 만들었는데 세조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학체계와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섞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유교적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걸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음악을 정비해요. 그런데 지금 유교적 통치는 뭘 해야 돼요? 예와 악과 형정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세조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되게 황당하죠. 본인이 그걸 지향한 건 아닌데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능력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문제인데요. 명나라가 여진한테 매일 전쟁만 하면 져요. 근데 세조 때는 여러분 남이 장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남이가 이제 그 왕실 사람이에요. 저 어머니가 공주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왕실 이제 공주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시에 난 정벌할 때 함경도 가서 정벌전에 참가했는데 그 이시의 군대를 괴멸시킬 때 못 들어갔어요.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이게 뒤처진 부대니까 세조가 그 남이가 이끄는 5천 명의 병력을 여진 정벌전에 투입해요. 그 여진 정벌도 왜 투입하냐면 명나라가 지금 여진을 정벌하러 왔는데 10만 대군으로 왔거든요. 판판이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그 합동 작전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부대를 이제 5천 명의 남이 부대를 보냈는데 지시가 있어요. 천천히 나가라.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 전장터에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건데 남이가 20대에 피 끓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격해가지고 그 여진족의 핵심 대추장을 추장의 가족 전체를 쳐 죽여버려요. 이만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명나라가 깜짝 놀랐네. 우리 10만 대군으로 못했는데 조선 군대는 와서 여진 대추장을 괴멸시켜 버렸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 관계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란 분이 내치의 안정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 다른 그런 세계를 열어가요. 근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욕을 먹는 임금이 잘 되면 안 될 것 같고 술이나 쳐 드시고 불교 상서를 조작하던 이분이 잘했을까 이런 의문인데 그래도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통치가 계속 관철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적 이념에 대한 통치라고 하는 건 그 시대로서는 그 보편적인 삶의 질을 올려가는 방식이고 그 보편적인 삶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지금 정치 이념으로 내세운 상태잖아요. 요거는 부정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조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시면 광릉에 무덤이 있는데 부인도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왕과 왕비가 이렇게 대등한 위치로 되어 있는 그것도 여기가 지금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만들어져요. 가서 직접 보시면 정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광릉에 가서 보시면 수목원도 괜찮고 이렇게 독특한 이제 능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